네,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만들어뒀던 영상이 이게 재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재질이에요. 잔디, 카펫. 이것도 재질인데 이제 오브젝트 기능을 좀 하니까 뭐 이런 것도 봐주시면 좋고요. 이제 최근에 만든 영상이랑 좀 내용이 겹치긴 한데 조명, 그다음에 이제 기본 세팅 요거 있는데 이런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요거 이걸 먼저 봐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제작하려는 재질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재질도 한번 미리 한번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뭐 하나만 보셔도 되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네, 뭐 내용을 좀더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렌더 기본 설정 상 자료는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 놓을 거예요. 기본 데이터는 올려 놓을 거니까 네,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 네, 요거 리벌트 디폴트 렌더 세팅을 한번 누른 다음에 제가 기초 세팅에서 건드린 게 지금 요거 건드렸어요. 카메라의 스탠다드 네, EV 값을 네, 제가 보정을 했고요. 네, 노출값 보정이에요. 이러면 좀뭐 기본 렌더 상태에서 밝게 렌더가 됩니다. 네, EV 값을 설정하면 그리고 지금 네, 백그라운드는 네, 사용하지 않아요. 네,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뭘 썼냐면 VLA 돔라이트를 썼습니다. 여기 돔라이트 들어가 있죠? 돔라이트 썼고 돔라이트는 네, 역시 같이 파일을 카페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HDR 세팅했고요. 이거 뭐 1.5인데 0.1로 했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시 바꿀게요. 0.1로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왔죠. 네, 이것도 이제 그 돔라이트 세팅에서 유즈 트랜스폼 체크했고요. 그럼 이제 HDRI 맵이 주는 환경 맵이 주는 그림자 방향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방향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화살표가 기본 그 원래 이전에 있던 이 값이 이게 아니고 저희 우리가 이제 이걸 바꿨는데 이거 말고 원래 있던 디폴트의 방향이랑 이 화살표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이걸 그 렌더를 해서 화살표 방향을 임의로 일단 바꿨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모델링을 직접 바꾸시면 화살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바꿔놓으면 이제 화살표 방향에서 이렇게 빛이 오는 방향이랑 그림자 요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HDR 이런 데서 구한 HDR 이미지의 그 빛의 방향하고 다른 경우에 모델링을 직접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렌더를 이렇게 해봤고요. 자, 아직 기본 세팅이 끝난 건 아니에요. 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재질을 이제 줄 건데요.
기본 세팅에서 아마 대충 내용은 네, 제가 얘기를 한번 한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중요한 건이 화이트 상태. 그러니까 이제 스케치업에서 기본 이제 흰색, 디폴트죠, 이거. 이거 디폴트 상태의 재질. 이 재질을 이렇게 지금 이제 입혀져 있는 상태죠. 만 모델링을 끝났다면.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렌더를 해보면 되게 하얗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남반사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좀잘안 느껴집니다. 양감이 잘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네, 새로운 재질을 만들 때 네, 살짝 네, 회색으로 만들어주죠. RGB 값을 보면 대략 이 정도. 그렇게 해놓고 네, 다시 재질을 입혀요.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뭐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네, 렌더를 했을 때 조금 이제 색감이 사실 뭐 완벽하게 흰색이라는 건 없잖아요. 예. 네. 뭐 A4 용지의 흰색이 흰색인가요? 아니면 뭐 페인트의 흰색이 흰색인가요? 아니면 여기 있는 모니터에 보이는 흰색이 흰색인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흰색이라고 말하지만 또는 이제 블랙도 마찬가지죠. 흰색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흰색이라는 게 개념적인 값이라는 거죠. 네. 지금 렌더를 하다가 갑자기, 네, 렌더가 멈추는 바람에, 네,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뭐 종종 이런 일이 있죠. 네, 전체 선택해서 일단, 네, 재질을 다시, 예,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질을 일단 약간, 좀 회색으로, 예, 밝은 회색 있죠? 예, 그런 거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밝긴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두면 이런 깊이 있는 그림자나 이런 데들이 좀 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조명 하나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조명을 하나, 네, 하나만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줄자를 네, 여기 수직선 하나를 여기다가 전부 넣고 네, 이렇게 해서. 높게.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룹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거를 각도를 좀 틀어서. 그림자의 방향하고 좀 비슷하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PC 좀더 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이 많이 세죠. 사실, 네, 이런 조명은 이제 스튜디오 조명은 아니죠. 스튜디오 조명은 아닌데,
조명 세팅에서 조명 값을 한5 정도. 그다음에 콘 앵글 값도 크게 해주고요. 전체를 다 포함할 거기 때문에 페넘브라는 좀 필요는 없는데 0.2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섀도우 값10 정도 일단 줄 거고, 렌더를 해보면, 네, 이렇게. 네, 빛이 밝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재질, 흰색이 이렇게 밝게 타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칠을 더 낮출게요. 한이 정도로. 네, 뭐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여기 밝은 데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타버리는 게좀 덜한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또뭐 특별히 세팅할 만한 거는 없고 그냥 이 미디움을 하이로 놓을게요. 하이로 놓고 뭐 테스트하는 거라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놓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재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재질에서 중요한 부분, 기본 재질 V-Ray를 열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재질 창은 이거죠. 이 버튼. 여기 조그만 버튼을 눌러서 열면 카테고리가 쭉 열립니다. 열리고 뭐 이렇게 재질이 많아요. 라이브러리도 있고, 이렇게 라이브러리 이렇게 이 재질 항목 카테고리별로 라이브러리에 재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재질창에서 이제 기본적인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Add Material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Generic이라고 돼 있는 재질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Generic 재질이 생겼고, 이 재질이 생기면 바로 우측에 SketchUp의 Material 창에 재질이 생겨요. 여기서 두 개가 연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재질을 클릭하면 이 해당 재질이 클릭이 됩니다. 클릭하면 되고, 이렇게 클릭하면 또 이게 되고. 자,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하나 있죠. 큰 차이는 그 스케치업에서 보여지는 색깔하고, 여기 있는 색하고, 이 실제로 렌더거링 부분이 달라요. 제너릭은 뭐 기본 색깔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색깔이 같은데, 이런 이제 그 디퓨즈에 어떤 세팅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이 세팅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 안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지금 얘는 컬러 컬렉션이죠. 컬러 컬렉션. 이 중에 이제 텍스처 부분에 또 텍스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보여지는데, 컬러 컬렉션의 기능은 뭐냐면 얘를 이 비트맵에 들어가 있는 얘를 이렇게 색을 보정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컬러 컬렉션을 쉽게 포토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포토샵에서 색깔을 보정하듯이 이 컬러 컬렉션에서 얘가 색을 보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 비트맵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 색깔, 이 재질
이제 보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보정된 값을 스케치업에서 보여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JPG든 뭐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이미지, 이 이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포토샵 중간 과정에 있는 이런 이 컬러 컬렉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인 얘가 보여지는 겁니다. 조금 잘 보시면 눈이 이렇게 짝대기가 그려져 있죠. 여기가 보면 눈이 이렇게 열려져 있고요. 포토샵이랑 같은 건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얘를 키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 이게 안, 이게 이렇게 이런 게 값이 떴을 때 자동으로 V-Ray에서 이 UVW를 UV맵을 그 자동으로 이 이미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게 이제 이미지니까 얘는 그러니까 JPG 가드나 PNG나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면 보여지는데 얘가 보여주면 안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왜 이게 나와 있는지 아실 수 있는 거죠. 얘 가볼게요. 얘는 어떻게 됐나? 뭐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V-Ray 텍스처 헬퍼라는 애가 들어갔죠. 얘가 헬퍼거든요. 이름이. 그럼 왜 얘는 이미지가 안 들어가냐? 이 재질에 가보면 디퓨즈 값에 가보면 얘는 아예 재질이 없는 애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머티리얼이라고 그래요. 얘는 지금 타일이라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비트맵 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이 비트맵만 생각하는데 그 재질의 어떤 다양한 다른 그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이 여기에 쭉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타일이라는 애예요. 타일. 타일즈, 타일 뭐 있죠? 그래서 타일이 쓰였고 현재 그래서 비트맵으로 바꾸면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건데 얘는 이미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이 각각의 타일도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지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얘를 이미지가 아닌데 얘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헬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스케치업상에서 이 재질을 클릭하고 제 바닥에 입혀볼게요. 입혀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헬퍼가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렌더하고 뭐 그냥 이 타일 그러니까 렌더하고 스케치업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얘는 스케치업의 특성상 보여질 수밖에 없는 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해보시면 이제 이 재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거 한칸한 칸에 이거는 이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재질을 이제 서로 연동이 된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하나의 특징을 봤는데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는 보여지지만 이미지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헬퍼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이제 얘는 색깔이 이런데, 스케치업상에서 이제 얘를, 이 재질을 제가, 이쪽 벽에다 입혀볼게요. 자, 이렇게 입혔는데, 컬러를 그래도 얘랑 좀 맞추고 싶다. 좀 얘도 나도 검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색을 컬러 피커에 이제 V-Ray에 이 에디트에 가셔가지고 얘를 좀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둡게. 그래서 이거 맞출게요. 60, 60, 60.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렌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렌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이렇게 보이기만 하는 겁니다. 이거 색을 보정했다 그래가지고 렌더 색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뒤에 벽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일단 재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스케치업에서 기본 재질들을 사용할 때, 자, 여기 보시면, 네, 가끔 이렇게 안 보이는 오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당겨주시면 보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텍스처가, 네, 들어가 있는 데가 이 디퓨즈, 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면 비트맵을 넣을 수가 있어서 이 비트맵에 이제 내가 원하는 네,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시면 그 매핑이 들어가게 돼 있죠. 한번 넣어 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는데 넣고 나서 뒤에 가서 그럼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들어갔죠. 자, 제너릭에 이미지가 들어갔고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제 스케치업 상태의 재질에도 자동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질의 실제 크기, 이게 도로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뭐한 3m씩 계산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6m고 대충 이미지 비례상 네, 거의 한 10m, 11m 어쨌든 될 텐데. 네, 여기 보면 스케치업에 254m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네, 미터로 환산해서 뭐 예를 들어서 12m면 이렇게 네, 12,000mm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저는 이제 스케치업 단위를 mm로 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mm로 이렇게 12,000을 넣은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실제 크기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라이브러리 카테고리에서 가끔 2m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 16m, 10cm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네, 대부분 다 붙어 있어요. 여기 50cm, 여기 1m. 이런 수치들은 뭐냐? 그래서 이 블릭 1m하고 타일 샘플이 100cm라고 돼 있는 거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스케치업에서 어떤 재질을 만들거나 V-Ray에서 어떤 재질을 가져다가 쓸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핑이 들어가게 되면 그 텍스처가 들어가면 텍스처의 크기가 254라는 걸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254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뭐 10cm인 사람도 있고 뭐 그건 이제 재질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 만들 때 보면은 이미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봤는데 텍스처 이미지 여기다 갖다 넣으면 이게 지금 1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1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실제 크기랑 이미지의 크기 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보정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케치업에서 얘가 이제 아까 여기서 이렇게 수정되듯이 지금 제가 쓴게 이게 타일 심플이잖아요. 타일 심플 100cm라고 되어 있으면 자, 얘를 얘거든요. 100cm. 그래서 얘를 웰스로 바꿔야 되냐면 네, 1000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타일이 1000으로 바꿔야 되고 그럼 얘는 몇일까요? 얘는 네, 이 재질은 얘죠. 1m. 얘도 1000이네요. 1m. 어떤 건 100cm로 쓰고, 어떤 건 1m로 쓰고. 제가 지금,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커 보이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넣을게요. 사람 사이즈가 이런데, 이게 너무 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타일도. 자, 재질 입히실 때 중요한 부분은 그 UV가 설정하는 건데, 이 매핑의 사이즈, 매핑의 크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얘는 되게 커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스케일 때문에 그래요, 스케일. 자, 제가 모델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똑같은 재질을 적용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네, 제대로 나오죠. 근데 왜 얘는 이렇게 나올까요?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자, 스케일을 제가 늘려보겠습니다. 그루브를 지정한 상태에서 스케일을 늘리고, 얘를 입히면 어떻게 되죠? 네. 그 스케일이 늘어난 대로 매핑이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네, 이렇게 줄이면, 네, 이미지나 텍스처도 따라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이 3D 모델링에서 스케일을 그냥 막 임의로 막 조절하시는 게 이런 텍스처 입힐 때는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언그룹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G 눌렀어요. 제가 제 단축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단축키 설정은 네, 저희 카페에 가셔가지고 해주셔야 저랑 같은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컨트롤, 이제 언그룹을 해줬더니 이제는 재질이 제대로 나오죠. 그리고 다시 그룹을 해주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네, 컨트롤 시프트 G 누르면 네, 텍스처의 실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컨트롤 G 다시 그룹을 할 거고. 네, 일단 얘는 그룹을 하고, 네, 언그룹을 해서 다시 재질을 실제 사이즈에 맞춰서 고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룹을 늘린 거를 텍스처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보정해주는 루비라던가 아니면은 기능이 별도로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뭐 저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스케일 조절된 값이 이제 보정이 되니까 실제 스케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아셔야 되고 요거 그 다음에 V레이하고 스케치업이 서로 연동이 되는데 이 부분, 네, 값을 조절해서, 네, 타일의 크기를, 네, 보정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이제 보정을 해줄 때, 이 오브젝트 자체가 스케일이 그냥 커지거나 작아져서 적용이 돼 있다면, 정확하게 스케일,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예, 익스플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익스플로드가 뭐 여러 번돼 있다면 다 익스플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익스플로드를 해서 재질의 크기를 맞추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재질을 얘는 네 연습한 거니까 재질을 지울게요. 요거 이미지를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네 클리어, 뭐 카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디퓨즈를 자연스럽게 봤는데. 예, 재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 값은 기본적으로 이제 표면에 있는 색감, 색채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트맵 이 부분을 클릭하면 네, 비트맵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비트맵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클릭하신 건좀 전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클리어를 하고 자, 다른 옵션들이 쭉 많은데 네, 이거는 저희가 뭐 별도로 보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 뭐 타일이나 이런 거 그리드 이런 걸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컬러 컬렉션 네, 이런 거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컬러 컬렉션도 한번 정도 사용을 하는 걸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자주 쓰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면 뭐 대략 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이런 거를 네, 유튜브에 이걸로 검색하시면 사용하는 사례들이 쭉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돼 있어도 그냥 이미지 이렇게 클릭해서 쓰는 거 보시면 되는 거라서 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즈는 텍스처를 집어넣는 데고 아까 보셨듯이 텍스처의 크기를 지정하려면 V 스케치업에서는 그 내용이 설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설정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스케치업에서 설정을 하시군다 내가 재질의 크기라던가, 뭐 이미지 크기들을 스케치업에서 설정을 하시겠다. 그렇다면. 네. 이렇게 해서 열기를 눌러서 넣었죠.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여기서 크기를 조절하는데, 만약에 스케치업에서 조절을 좀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 UVW에 가시면 돼요. 여기 UVW. 네. 뭐 다른 것도 뭐 이렇게 보시면 네, 뭐 이미지를 크롭해서 요만큼만 쓰는 것도 있고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네, UVW에 가보면 UV 뭐 있고요. 채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이따가 여유가 되면, 시간이 되면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UV라고 돼 있죠? 이 리핏이라고 돼 있는 게 반복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처럼 이제 크기를 딱 지정할 순 없지만 여기서 이제, 이거 제가 이거 타일을 개수를 2개 이렇게 해서 엔터 누르면, 네,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2개씩 집어넣는 거죠. 가로로 뭐 세로는 하나죠. V가 하나니까 해서 2를 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로테이션도 있어요. 여기서 45도 각도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타일이 45도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원래대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조절하고 요 리핏 반복 횟수 요거를 조절해 주시면 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여기서 하는 것보다 스케치업에서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작업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네, 텍스처에 대해서 좀 봤고요. 여기 밑에 러프니스 값은 뭐, 약간 이제 표면에 이제 거칠기를 준다로 보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이즈를 좀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도 뭐 맵을 집어넣을 수 있고. 네, 뭐 러프니스는 주로 저는 잘안 써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넘어갈 건데. 자, 리플렉션 수치는 뭐냐면, 검정색은 반사가 안 되는 거고, 흰색은 반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사가, 리플렉션이 되는데, 지금 텍스처가 있어가지고 잘안 보여서 마우스 클릭해서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가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반사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플라스틱 같은 반사가 되고 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use Fresnel이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 같은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울 같은 반사를 하고 있고요. 예, 유스 프레스넬은 이제 플라스틱 같은 표면 값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수치는 사실 요즘에는 잘 이런 거를 안 쓰고 요즘에 무슨 뭐 PBR 머티리얼이나 이런 것들은 리플렉션이라는 수치로 쓰지 않고 표면의 어떤 거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리플렉션이라고 하면 표면이 거칠면 반사가 당연히 잘안 되겠죠. 근데 표면이 매끄러우면 반사가 잘 되죠. 그래서 이 프레스넬이라는 게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 프레스넬이라는 값은 결국은 그겁니다. 이게 그 러프니스, 그러니까 여기에 러프니스랑 좀 다른 의미인데 얘는 러프니스 그 PBR 머티리얼이나 이런 데서 러프니스 값을 말해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예, 리플렉트 값 이게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프니스가 뭐, 아,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예, PBR 머티리얼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예, 비교를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리플렉트 값을 최대로 주면 표면이 깨끗해져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이거는 표면이 거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나는 거울 같은 반사를 하고 싶고 스테인레스 같은 반사를 하고 싶다. 그때는 그건 이제 약간 메탈의 속성인데 유스 프레스넬 이걸 체크를 해제하시면 이렇게 완전한 반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스 프레스넬이 되면은 자기의 색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얘를 뭐 빨간색으로 놔도 의미가 없어요. 예. 왜냐면은 완전히 반사해서 내 색깔이 아니고 다른 색깔을 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자기 색깔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색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스 프레스넬이 체크되어 있고 체크되어 있지 않은 거에 따라서 플라스틱 재질의 느낌을 주기도 하고 거울의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치가 있겠죠. 유스 프레스넬이라는 걸 체크하고 예, 체크 안 하고 리플렉트 값을 중간치로 주면 이런 게 나와요. 약간 무슨 좀 메탈이면서 반사하고 있는 이런 재질. 네, 약간 이렇게 이중적인 재질이죠.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약간 메탈릭한 느낌이 나고 거기다가 여기 리플렉트 그로스니스 값이 1이 돼 있는데 이 그로스니스 값을 이 0하고 1 사이 값을 쓰는데 0.7 정도 해줄게요. 뭐 어떻게 되냐면 약간 펄 느낌의 재질. 네. 요즘에는 이런 재질 잘안 쓰는데 예전에는 뭐 모든 그 제품에 펄 도장을 했었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재질을 안 씁니다. 이렇게 도색하는 재질, 이런 재질을 많이 안 쓰는데 뭐 자동차나 이런 데는 좀 쓰긴 하죠. 근데 이제 제품에는 잘안 쓰는데요. 어쨌든 이런 펄 재질 이런 거 만들 때 간단하게 만들 때는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안 쓰고요. 여기 보면은 메탈릭한 재질들 많이 있고 자동차 페인트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걸 쓰죠. 이런 걸안 쓰. 어쨌든 뭐 요거 리플렉트 그로스니스 값은 얘를 뿌옇게 반사하는 그런 거예요. 흐리게 반사하는 거. 그래서 1로 놓으면 선명한 거고, 네, 0.9나 8뭐이 정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좀 흐리게 반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거리에 따라서 선명하고 흐려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너무 뭐 0.3 이렇게는 거의 안 씁니다. 뭐 이렇게는 잘안 써요. 예, 재질을 이렇게는 잘안 씁니다. 0.5 이하로는 잘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유스 프레스넬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렉트를 봤으면 이제 리프렉션 얘는 굴절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투명하고는 다릅니다. 투명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쉽게 그냥 투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유리는 투명하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유리를 투명하다고 했지만,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유리는 이제 그 딱딱한, 네, 솔리드한 오브젝트인데, 빛이 그 딱딱한 고체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굴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컵에다가 그 연필 같은 거 꽂아 놓으면 연필이 꺾여져 보이는 그런 현상 실험하잖아요. 굴절이라는 효과가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컵에 담긴 물처럼 어느 정도 두께가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두꺼우면 굴절이 잘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얇은 유리, 그럼 굴절이 당연히 눈에 안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나무를 하고 표면에 뭐 니스 같은 거, 코팅, 뭐 요즘에도 니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표면 코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반짝반짝해지고 표면이 깨끗해지면서 얇은 유리처럼, 아니면은 약간 필름처럼 두께가 올라오지만, 거기에 굴절을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없죠, 거의. 예, 그런데 물이라던가 또는 이제 두꺼운 유리 같은 것들은 굴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굴절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투명이라는 값은 그럼 뭐냐면, 투명이라는 같은 거예요, 유령. 네, 그래서 이게 투명이라는 것은 그 유령 같은 거라고 설명드렸죠. 오퍼시티예요. 오퍼시티. 오퍼시티는 없는 거죠. 유령이잖아요. 뭔가 있긴 있는데, 네, 안 보인다면 유령이죠. 네, 근데 오퍼시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흐리게라도 조금 나타나긴 했지만, 이건 우리 그 현실 공간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죠. 컴퓨터 상에서만 있는 거예요, 오퍼시티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경험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오퍼시티를 그 재질에서 유리에다가 이 오퍼시티를 주진 않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유리에다가는 주진 않아요. 유리는 굴절이라는 리프렉션이라는 값이죠. 자, 이 유리 값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로스니스 값. 이 그로스니스 값은 내부에 이렇게 지금 VLA 글씨가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0. 역시 뭐7 정도 주면 여기 보면 보이면 흐리게 반사가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더 낮게 해주시면 아예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아주 흐리게 렌더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유리의 두께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0.9를 주더라도 유리 두께가 두꺼우면 안에 내부가 완전히 흐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유리 두께가 얇으면, 네, 값을 이제 낮춰주셔야, 예, 흐리게 보이겠죠. 우리가 이제 유리 창문 중에 흐리게 그 안에가 포그가 돼 있는 유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얇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가끔 보면 모델링 하시는 분들 보면 유리 두께를 막 10cm 막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두꺼워도 유리 두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유리 두께들은 뭐 2cm 이상 두꺼운 유리 많지 않죠. 건축 외장재로 쓰더라도 거의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해놓으시면 어쨌든 저 값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포그 멀티플라이라고 있는데, 포그는 이제 컬러를 넣어보시면 알아요. 약간 블루 계열로 넣어보면 빨간색 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라이 수치에 따라서 약간 이제 진해지죠? 보이시나요? 이런 데가. 네, 포그가 없어지면 맑아지는 느낌이 나는데, 포그 멀티플라이 값이 높아지면 진해져요.
이거 역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두께 되게 밀접해요. 이게 두께가 두꺼우면 약하게 주더라도 매우 그 색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밤이라서 제가 약간 이렇게 시끄럽게 말하기도 힘들고 조용조용 얘기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영상을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요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해보면 두께가 되게 두꺼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봤던 거랑 전혀 다르죠. 얘랑은 되게 달라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가 투명하다는 느낌도 잘 안 들죠. 요즘 컴퓨터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중간중간 멈추고 막 꺼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제가 지금 쓰는 컴퓨터가 한 5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양 처음에 살 때는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제는 막 내려가지고 꺼지기도 하고 요즘 프로그램들을 좀잘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렌더 지금 되게 두꺼우니까 이 투명한 느낌이 절덜 나요. 왜냐면 굴절이 되게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보이는데 얇게 해볼까요? 얇게 저는 이제 스케일로 조절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얇게 해서 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네 완전히 다르죠?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처럼 유리도 이렇게 단면 보면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얘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얇게 보이니까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리를 알아봤는데, 그런데, 네, 컴퓨터 상태가 조금 여의치 않아서 계속 멈추는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세팅을 좀 간단하게 좀 바꿨는데, 뭐 별건 아니고요. 이거를 네 원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 카메라하고 인바이러먼트는 그대로고 미디움으로 바꿨고 그 인터랙티브로 바꿔봤어요. 인터랙티브로 바꾸고 이렇게 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게다 여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게 실시간 렌더, 리얼타임 렌더가, 흉내만 내는 거죠, 이건. 네.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에이.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본게 지금, 네, 투명재제 포그값. 네, 기본 멀티플라인 1이었고 그래서 포그값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로스니스 값하고 포그값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프렉션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그 어펙트 채널의 컬러 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 채널 체크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나중에 유리 그 유리를 렌더링을 할 때, 여기서 보면은, 여기다가, 유리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룹을 지정하고, 네, 그룹을 지정하고, 재질을 입혀줬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유리가 들어갔고, 또 포그 값을, 네, 흰색으로 해서
투명한 유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알파를 체크해보면, 네, 지금은 다 흰색으로 나오죠? 요거는, 롬라이트에 인비저블을 체크해주고 네,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 하얀색이 되고 오브젝트가 없는 부분은 검은색이 돼요. 근데 이러면은 이제 그 이 상태인데 저장을 하시면 PNG 파일로 저장, PNG 같은 이제 알파 값이 있는 걸로 저장을 하시면 배경이 투명해집니다. 여기가. 저장을. 저장을 이렇게. PNG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네 여기에 보면 이게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이 되죠.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이 되는데 이 재질에서 여기 이 부분 있죠. 네, 채널 이걸 컬러 온리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값이, 네. 투명하지가 않고, 이게 블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장을 해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두 개가 비교되시나요? 여기는 투명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데 가서 합성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네, 블랙이 그냥 적용이 돼 있어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배경을 합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체크를 하시는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 요거요. 올 채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리를 내가 썼는데, 얘처럼, 내가 이렇게 유리를 썼는데, 투명하지가 않으면, 네, 스케치업 상태에서 보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림자도 안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디트에 가셔서 오퍼시티를 여기서 주시면 돼요. 내가 지금 스케치업상에서 오퍼시티를 줬는데 예, 여기는 그냥 오브젝트가 나오잖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든 거랑 네, 그래서 오퍼시티가 여기 있건 없건 오브젝트하고는 예,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에서 또 중요한 부분 이 투명한 재질을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 스케치업에서 이런 경우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뒷면에 다른 재질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예, 라인으로 네, 솔리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앞면 하나 있고 뒷면이 있죠.
자, 이렇게 된 재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더를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제가 지금 잠깐 보정을 다시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보면 네, 여기는 이제 투명인데 이쪽 뒤로 가면 당연히 이제 뒷면 이 앞면의 뒷면의 재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렌더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이나요? 렌더가 되면 얘도 뒷면이 이렇게 또 렌더가 돼요. 근데 이제 가끔 모델링 할 렌더링 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재질을 잘못 입혀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유리를 재질을 줬는데 유리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뒷면에 재질이 들어간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전체를 다 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금 한 방법도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앞뒷면에 지금 다 똑같은 재질, 투명한 재질을 줬죠. 예, 저는 이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이런 문제가 있는 모델링은 다시 될 수 있으면 만들어서 네, 그룹을 지정하시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적용된 재질이 뭔지를 보고 재질을 다 지우세요. 뒷면에 있는 재질을 스케치업 상태에서 뭐 딜리트로 다 지운 다음에 새로운 재질을 주시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리 재질을 사용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좀 주의해서 사용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채널 설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그로스니스 값 그 다음에 그 유리의 투명도를 표현하고 싶다면 가서 직접 가서 오퍼시티 값을 조정을 하라는 거 이거랑 이거 이런 거 조절하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리플렉트 이거 네, 여기 있는 리플렉트 값이 시 투명도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오퍼시티 그러니까 스케치업상에 있는 오퍼시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투명한 값에는 근데 그 VLA 재질에서 있는 오퍼시티 이 부분은 네, 이게 이제 유령 같은 오브젝트라는 거죠. 네, 이거를 주면 이 유리가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왜 오퍼시티라는 수치가 있느냐 이거는 유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VLA 이 재질에서 오퍼시티가 필요할 때가 가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PNG 파일 쓰는 이유는 그 배경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경이 없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을 때 뭐 그럴 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 뭐 여기다가 뭐 같은 거 이렇게 로고 같은 걸 하나 그 재질에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둥 띄워서 뭐 이렇게 그려놓고 싶을 때 이렇게 오퍼시티 배경이 투명한 것들을 적용하면 이렇게 예, 떨어져 보이겠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이거 이쪽 디퓨즈에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다가 PNG를 넣으면 PNG 파일을 넣으면 예, 투명하게 나오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아이고 비트맵으로 바꿔서 아까 설정했던 얘를 넣어보면 리플렉트 값은 자 여기 해놓고 OST를 다시 주고 네
PNG 파일로 들어갔죠. 그랬을 때 렌더링은 네, 지금 보면 네. PNG 파일이 바로 적용이 안 되네요. 예전엔 됐는데 바로 적용 안 되네요. 뭐 근데 PNG 파일이 바로 적용이 안 돼도 네. 특별한 옵션은 없어 보이는데 바로 적용은 안 되네요. 네. 바로 적용은 안 되네요. 원래는 예전에는 이게 여기 옵션이 있었거든요. 체크하는 옵션이 예, 안 돼도 상관은 없는 게 예, 여기 있는 이거를 네. 상관이 있는데 네, 반사 때문에 그런가? 네, 예전에는 바로 PNG 파일 들어가면 또 지금은 없어졌나 봐요. 아니면 다른 버전에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PNG 값이 원래 들어가면 여기도 바로 이렇게 얘가 보여지는 것처럼 투명한 값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이유에선지 네, 그게 빠졌네요. 네. 네.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말씀을 주시고요. 뭐, 특별히 이제 여기서, PNG 파일을 넣었을 때도, 내가 PNG 파일 적용할 티에다가 알파를 축출하셔서,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포토샵에 이제 알파 채널이 있잖아요. 이런 PNG 값들, 그러니까 PNG 있는 경우들은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하셔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지금 보면 알파 채널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장하셔서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번거로운데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네, 여기 보면은 네, 그 오퍼시티라는 게 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면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디퓨즈, 리플렉션, 리플렉션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맵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리플렉트나 이런 데 리플렉트나 이런 데에다가 맵을 적용해 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네, 여기 샘플 사례들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네, 블릭 네, 써볼게요. 여기 블릭 네, 여기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디퓨즈에 컬러 컬렉션이 들어갔죠. 포토샵 네,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러프니스 값은 안 들어가고 리플렉트 값에도 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네 비트맵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뭐가 들어갔나요? 맵이 하나 들어갔는데 예, 그 줄눈 부분은 검정색이고 예, 블럭 부분은 약 밝은 회색이죠. 근데 이제 이 색깔도 다 달라요. 그쵸? 어떤 데는 좀더 어둡고 더 밝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반사를 하더라도 네, 이미지에 어떤 그 네, 이 부분은 반사가 잘 되고 이 줄눈 부분은 반사가 안 되는 그런 재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리플렉션 값이 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사가 잘 되고 여기는 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맵이 이런 리플렉트 값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보면 이 맵이랑
이 맵이랑 이 줄눈의 위치가 같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리플렉트 값이 제가 약간 UV를 바꿀 수 있다는데 여기서 제가 바꿔볼게요. 제가 1.5 그다음에 1.5 뭐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게 적용되면 네, 지금 얘가 보면 좀 이상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안 맞아가지고 반사들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좀 정확하게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간혹 그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재질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 간혹 어떤 분들은 이 타일의 텍스처의 크기, 네, UVW에 가서 여기 있는 텍스처 리핏을 수정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수정을 하셨는데 같은 이 리플렉션에 들어가 있는 이 UV를 값을 똑같이 수정을 안 해주시면 예, 좀 잘못된 재질이 나오는 거죠. 예, 정확한 데에 반사가 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뭐가 확인돼야 되냐면 다른 데 맵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재질, 벽돌이나 이런 재질은 맵의 범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면 여기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범프는 어떤 거냐면 표면에 이렇게 그 입체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범프도 흰색은 튀어나오고 어두운 색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에 비해서 얘는 들어가 보이겠죠. 근데 얘도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핏을 제가 여기서는 2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로테이션도 돌려볼게요. 예, 효과를 보려고.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체감이. 잘 보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된다. UVW 값을 네, 맞춰주셔야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범프가 예, 없을 때는 밋밋한데 범프가 있으면 입체감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반사도에도 뭐 비슷하게 반사가 아니고 이제 투명한 값에도 비슷하게 다른 걸줄수 있다는 거고. 이제 대부분 비슷한 재질이고, 블릭 타일 같은 경우, 타일 같은 경우는,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타일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블릭 같은 경우는, 메뉴 탭을 닫아보면, VLA, BRDF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블랙 타일즈라고 돼 있는 얘는 몰타르라고 돼 있는 옵션이 하나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얘 값을 열어보면 이거는 보시면 어디서 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몰타르는 이 VLA, BRDF랑 똑같아요. 근데 이름만 지금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리네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것도 리네임.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몰타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VLA, BRDF 이 재질, 그러니까 VLA 재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두 개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두 개가 서로 합쳐진 거예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어. 그럼 몰타르가 위에 있는 거고 VLA, BRDF가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몰타르가 먼저 보이는 건데, 몰타르를 한번 볼게요. 일단 색깔이 색이죠. 그래서 좀, 여기서 확인해 보려면, 이 줄눈 색이에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줄눈이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 몰타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오퍼시티에 있는 거예요. 자, 오퍼시티에 맵이 들어갔죠. 이 맵을 확인해 보시면 블랙 화이트로 돼 있어요.
블랙, 화이트. 블랙 부분은 어떤 거예요? 안 나오는 거죠. 화이트 부분은요? 나오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얘가 보여주는 디퓨즈 색깔은 빨간색인데 빨간색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흰색 부분만 나오는 거죠. 줄눈 부분만. 이 부분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UVW 가서 또좀 정해볼까요? 장난을. 2, 2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볼까요?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오브젝트랑 상관없이 줄눈이 계속 이렇게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면 재질이 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고정을 해주면 네,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몰타르를 확인했으니까 닫고 밑에 있는 VAVR립은 뭐냐? 얘가 바로 이 벽의 색깔인 거예요. 벽의 벽 색깔인데 이 벽에 보면 이게 이렇게 입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체감이 있다면 뭘 보시면 될까요? 맵을 보고 맵의 범프를 보는 거예요. 범프에 뭐가 들어갔는지. 범프 보니까 네, 여기는 이제 그 노말 맵이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는 좀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범프랑 조금 다른데 범프랑 그냥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범프 맵은 화이트하고 블랙으로 돼 있는데 노멀 맵을 넣으면 이런 색으로 됩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이제 그잘 범프를 잘 입체감을 잘 표현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자, 어쨌든 여기도 UV 채널에 UV의 리핏이 1, 1로 돼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맵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 거죠. 몰타르랑 VLAPRDF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할 수 없느냐? 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시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추가로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디퓨즈를 넣으면은 그냥 디퓨즈만 있는 레이어가 추가되고 이렇게 하면 디퓨즈만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열어보면 네. 여기 있네요. 아, 제가 요거를 몰랐네요. 아,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거예요. 여기서 네, 이걸 체크한 다음에 이걸 체크한 다음에 아까 제가 그 투명한 거 얘기했었죠? 이걸 넣어주시면 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걸 이거는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기서 VLAVRDF 이걸 주면은 계속 추가가 돼요. 근데 지금 올라갔는데 네, 얘는 값이 솔리드하니까 안에가 투명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밑에 게 그냥 다그 범프만 보이고 나머지가 덮어 씌워진 거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오퍼시티 여기 아니고 여기 오퍼시티에다가 체커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밑에 게 보이는 거죠. 어떤 부분이 보이는 거죠? 네,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까만색은 안 나오는 거니까 흰색은 나오는 거고. 반대. 네, 얘가 이제 나오고 얘가 안 나오는 거죠. 아니죠.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오는 거죠. 헷갈리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추가해 볼까요? VLAVRDF를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다가는 체커를 넣고 네, UVW에 가서 리핏을 3, 3, 로테이션 45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 되죠?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컷으로 잘라서 오퍼시티에 넣어보겠습니다. 네, 넣으면 이런 재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링을 안 하시고도 재질을 얼마든지 그 재미있게 다양하게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좀더 풍성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풍성한 이미지, 즉제 지금 이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일정 부분은 반사하고 일정 부분은 반사하지 않는 뭐 그런 재질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젖어 있는 그 길바닥 같은 경우, 길바닥이라는 표현이 좀 웃긴데 길, 젖어 있는 길, 이러면은 길에 일정 물이 고인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물이 고인 부분은 반사가 잘 되고 뭐 물이 고이지 않은 부분은 반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네, 재밌는 재질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 나가면서. 근데 이제 이런데 할 때, 또, 이 오퍼시티나 이런 데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채널이 있잖아요. 채널을 또이 변경을 해주시면, 채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채널은 제가 스케치업에서 채널을 쓸 때는 이 앞면이 1번 채널, 그리고 이 안쪽에 뒷면 있죠. 이 뒷면이 2번 채널이 될수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재질을 1번을 지금 입힌 거는 여기 1번으로 채널이 1번이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다른, 여기서 이렇게 입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들어갔죠? 네, 그럼 여기가 2번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질이, 지금 얘는 사이즈가 1000이고, 얘는 254로 되어 있잖아요? 여긴 254 크기의 재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영상, 예전에 올린 영상에 여기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VLA에서, 네, 요거. 이건 이제 두 가지 머티리얼 섞인데, 이게 그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여기는 다른 재질이 이렇게 두 개가 섞여져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예전 버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골자는 그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여기 윗면과 밑면의 채널을 다르게 준다. 네. 안 되면은, 네, 멘트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전 버전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됐거든요. 지금 또 설명하자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길면은 잘안 보시니까 스트레스예요, 저희도. 저도. 아니, 뭐, 안 보셔도 뭐, 이거 뭐, 돈을 뭐 엄청나게 버는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뭐 많이 봐주시면 좋으니까 이제 어쨌든 또 짧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영상은 뭐 조회수로 무슨 뭐 수익이 된다던가 이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학생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라서 수익이 목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재질에 대해서 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네, 거의 1시간 넘어갔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를 지우는 건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워가면, 네,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지면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서 옵션이랑 이 부분은 지울 수가 없어요. 옵션이랑 맵은. 여기다 제가 디퓨즈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디퓨즈는 표면 색이라는 건데,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체커를 입력해서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체커 재질이 들어가요. 예전에 스케치업이 이랬어요.
그 예전 스케치업 VLA가 이게 VLA BRDF가 기본은 아니었거든요. 디퓨즈 값을 넣고 추가로 또 내가 반사를 주고 싶으면 반사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반사가 나오죠. 반사도 여기 가보시면 텍스 프레스넬이라는 이런 뭔가를 추가해줬어요. 그죠? 그 아까 BRDF랑 좀 다르죠. 여기는 그냥 요거 체크하면 됐는데 어딨죠? 네, 유스 프레스넬 이걸 체크하면 됐는데 어쨌든 네, 이렇게 리플렉션이라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투명도 또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투명은 이제 맨 밑에 이 레이어 순서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는데 바꾸면 리플렉션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레이어이기 때문에 순서가 그래서 얘가 밑에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리플렉션은 코팅한 거잖아요. 그죠? 코팅. 디퓨즈는 이제 자기 색깔인 거고 리플렉션은 투명이고 근데 리플렉션 반사하고 디퓨즈 디퓨즈의 트랜스퍼런시를 체크를 해주면 투명해지는 거죠. 투명해지고 네, 아니 이게 없어져야 되나? 자, 딜리트를 해볼게요. 그럼 리플렉션이 나오고 리프렉션. 그래서 네, 얘는 저도 그래서 예전 버전이라서 기억이 잘안 나네요. 어쨌든 이 리프렉션은 뭐 굳이 사용하시려면 그냥 이 VLA BRDF를 사용하시는 게더 낫고요. 이런 거 지워버리고요. 이것도 지우고 여기서 뭐 리프렉션 지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뭔가 재질이 지금 꼬인 것 같아요. 지금 투명도 적용해도 안 되죠? 근데 가끔 이래요. 뭔가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 어딘가에서 꼬여가지고 어딘가에서 꼬여서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땐 다시 만드세요. 제너릭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분명히 똑같아 보이는데 뭔가가 차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재질을 되게 지금 네,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또다 설명하면 진짜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사용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게 자, 제가 제너릭을 하나 만들고 얘를 지워볼게요. 추가로 디퓨즈를 넣어주고 이 디퓨즈에다가 비트맵을 넣었는데 비트맵을 PNG 파일을 넣으면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거, 보시면 되겠죠. 예, 나무 말고, 다른 걸 넣어볼게요. 얘거든요. 오, 근데, 이건 뭐지? 네. 배경이 나오네요. 희한하네. 자, 지금 보면은 PNG 파일이거든요. 얘가 PNG 파일인데, 요거 use color texture as transparency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돼요. 예, 스케치업에서 보이는 거 그대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도
아무래도 네, 이렇게 입혀서 네. 보시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스케치업을 쓰다 보면 이제 PNG 파일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는데 렌더하면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렌더해도 나오죠. 이렇게. 예. 알파도 뭐 나무 같은 거 렌더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체크 안 하고도 되는 줄 알았는데 되지는 않았네요. 비트맵을 넣고 네, 이게 PNG 파일이잖아요. 네, 안 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동으로 해주면 좋은데 PNG 파일로. 자, 어쨌거나 네. 여기 디퓨즈 추가해서 해주시면 되고 디퓨즈 추가된 상태로 여기다가 VLA/BRDF 넣어주시면은 이게 위에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얘를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렌더를 해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색이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의 재질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헤어나 뭐 이런 거는 카페인트 이런 거. 서브스페이스 스케터링 이런 거 알아보면 조금 좋을 거 도움 될것 같고 카페인트는 뭐, 여기에 카페인트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하시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페인트의 옵션은 기본적인 VLA/BRDF 위에 리플렉션 값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걸 봤기 때문에 알수 있는데, 텍스처도 들어갔네요. 텍스처, 어떤 텍스처는 프레스넬이라는 걸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리플렉션을 이제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뭐 이게 흰색은 잘 되는 거고, 예, 파랠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섞어주는 거죠. 뭐 어떻게 섞이는지는 뭐잘알수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표면에 반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깨알 같은 이런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사용하실 때. 그리고 스케터링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뭔지. 요거는, 네. 뭐,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거는 이미시브인데, 사실 이미시브 재질도 여기 이미시브 그 기본 세팅들이 있어요. 이미시브 기본 세팅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필요하신 것 중에 뭐 이런 거, 그래서 마우스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미시브 재질은 자체 발광 재질입니다. 자체 발광 재질이라서 조명의 조명 기구, 그러니까 전구의 전구 부분으로 쓰시면 되고, 또는 뭐 모니터, 화면 모니터라던가, 이런 데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보면은 이미시브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텍스처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텍스처를 집어넣는데 얘를 넣어볼게요. PNG 파일이라서 네,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발광하는 네,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해서 그 그룹을 해주고 네 얘를 이렇게 입혀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지금 투명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내냐면 네, 이렇게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화면이나 뭐 스크린 이런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네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스케치업에서 바꿔가지고 안 들어갔네요, 이미지가. 자, 네, 제가 바꿀게요, 여기서. 원래 스케치업에서 바꾸면 잘 안, 적용이 안 돼요. 예, V-Ray는 V-Ray에서 다 해주셔야 돼요. 렌더를 해보면, 네, 이렇게 보이죠. 자, 얘를 주변을 좀 어둡게 하고 0.1로 하고 스팟 조명도 0.5로 해서 어둡게 하고 렌더를 다시 해보면 그래도 빛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재질에 인텐시티 값을 올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엄청 밝아져가지고 하얗게 타버리죠. 뭐 이렇게 쓰시진 않겠지만 근데 얘가 조명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조명 역할을 하긴 하는데 얘를 조명으로 쓰시는 건 간접 조명 같은 거 예. 그런 거는 사용하셔도 돼요. 간접 조명 뭐 아니면 그 텍스트나 이런 거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텍스트나 이런 데 뒷면에서 라이팅이 나온다거나 이럴 때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미지 이제 그 작은 부분에 사용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조명으로 사용하시면 좀 곤란해요. 왜냐면 지금도 보시면 노이즈가 되게 많이 생겨요. 여기 지금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넓은 면에 막 조명처럼 사용하시는 거는 절대 비춥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값도 뭐 한 3이나 4 정도 뭐 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뭐 이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입혀보면은 예,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시브는 네, 스스로 발광하는 재질. 그래서 이미시브 이렇게 네, 뭐 특별히 뭐 볼만한 옵션은 더 없는 것 같고요. 여기랑 여기 인텐시티가 또 두 개나 있네요. 어쨌든 뭐 요거만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질도 여기서 새로 만들 때도 몇 가지 재질이 있는데 제너릭으로 대부분 사용해서 만들어도 되고 바로 이미시브 재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추가해서 예, 쓰시면 되고 네, 멀티
이런 오브젝트? 네, 이거를 이런 걸쓸 일이 있나? 스케치업에서 멀티 오브젝트를 쓸 일이 있나? 네, 잘 모르겠네요. 이게 왜 있는지는. 네, 어쨌든 뭐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 재질들 대부분 본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리고는 나머지는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이렇게 추가해서 보시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이거. 뭐 이런 부분, 오퍼시티 이런 부분. 아, 죄송합니다. 맵배, 범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잘 활용하시면,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리퀴드에 가보면, 이제, 물이나 투명한 재질들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해서 보시면 되고. 메탈도, 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패브릭, 네, 패브릭. 패브릭의 커튼 재질 같은 것들은, 네, 한번 보세요. 이 커튼 재질은 투명한 재질이잖아요. 약간 투명하잖아요, 커튼은. 그래서 커튼 같은 것도 좀 중요합니다. 여기, 이런 거뭐 전등 갓을 씌운다거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오퍼시티에 옵션이 들어가 있죠. 오퍼시티에 폴오프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뭐 이런 것들 패브릭. 네. 그래서 뭐 대략 재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네,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재질 뭐 대부분 뭐 우드 뭐 플로어나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재질 보시고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리플렉트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간 거라던가 컬러 컬렉션 들어간 거 이런 거 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질은 네, 제가 시작하면서도 조금 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일단 내용도 엄청 많네요. 그래서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은 재질을 좀 보는 시간을 네,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